충남 공주시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보조 관측망을 추가 설치합니다.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읍면 지역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7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축산단지와 산업단지 인근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. 지하수 보조 관측망은 수위 변동뿐만 아니라 지반 침마와 수원 고갈, 수질 오염 등 지하수 전반에 걸친 장애를 사전에 감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